브넥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를 하는 월랜디. 이번엔 쌍빅을 해본 한 판인데요. 현버전의 빅맘은 진짜 강력한 상이죠. 그런데 그 빅맘이 둘이라면 얼마나 강력할까요? 쌍빅은 못 참지.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아, 저희 마라탕 없어요, 저희 동네에. 마라탕이 없어. 일단 조로 나왔습니다. 조로 나왔고, 이번에 항법. 아, 조로? 조로라고? 조로 가반이고. 또 오픈 장면 한번 갈까? 최고의 돔 갑시다. 최고의 돔. 최고의 돔 가고. 어, 돈도 넘어왔네? 100원씩 드린 다음에 현업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단 이거 조로로 갈지 뭐로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박강 왜 하냐고? 도박강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최고의 도움은 일단 한번 할게요. 2번, 3번, 4번, 5번. 스토리 낭낭하게 먹으려고 안 한 건데. 현업 업그레이드 하고. 행콕? 또 보이네요. 맞아요. 행콕도 보이네요. 따단 따단. 남이상기 남이상기. 지금 일단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조로니까 일단은 조로가 제일 가까운 건 맞는데 다른 거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벤 좀 잠깐 보자. 슈가? 제트 슈가 우초? 레제? 슈가 가도 뭐 나쁘진 않네. 조로 전설 올리면은 가반밖에 없어. 그냥 끝에 쓰거나. 조로가 좀 젤로. 헨코? 다른 건 모르겠네. 일단은 조로가 둘. 오랜만에 키네몬이 된 오뎅팬 아니지. 후지토라 보일 수 있고. 키네몬이 된 그냥 보조딜로도 쓰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칼병 하나. 캡틴 크로 근데 먼저 나면 좋겠다. 스토리 먹기 좋거든. 캡틴 좀 묻히고 기다립니다. 올라와봐. 총명. 아니 칼병이 안 나와. 아하. 아, 칼병이 안 나와요. 성거모 향초. 향초도 괜찮을 수 있죠. 일단 지금 칼병이 나와야 캡틴 크로 올리면서 소리 깨면서 구도 만들기가 좀 좋거든요. 사실 지금 아론을 가버리면은 루피가 좀 안 떠버리면은 좀 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이건 행전각도 근데 있긴 하네요. 아무리 봐도 행전각도 있어요. 칼병 나왔어? 에코 올리자. 캡틴 크로 올려가지고 스토리 깨자. 어? 뭐 나오나 보다. 근데 큰 거 나오나 보네. 봉쿠레랑 캡틴 크로? 봉쿠레 빠른데 은근히.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업그레이드 풀업돼 있긴 한데 노업이네. 캡틴 크로? 봉쿠 매우 빠른 상태. 그래서 이길 수도 있는데 봉쿨에 엄청 세거든요? 쿨컨? 스킬 왜 이렇게 잘 터져? 어 이거 지겠는데? 지는 거 아니야? 캡틴 크로? 봉쿨에한테 지는 거 아니겠지? 질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봅시다. 도로가 잘 나오는구나. 조전 가야 되나? 조전각도 살짝 보여요. 오케이 먹었다. 오씨 다행이다. 이스파나. 이스파나 달아요. 라인 한번 봐야겠다. 라인 한번 보고. 그리고 나미, 루피. 칼병 안 나와가지고 이거 다 때려박아야 되네. 에, 이러면은. 맛 없지. 아, 요거도 맛 없는데?
조로 일단 가봐. 요렇게 나오면 너무 맛없잖아. 잠깐만 잠깐만. 공카라마 알라바사까지 깨질 수 있을려나? 8라운드까지? 빠르긴 빠른데? 루피까지. 오케이, 보고 갑시다. 보고 가자고. 조로 총병, 조총 가능한 올리고 프랑키 나왔고. 자, 제가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아, 에이스 올리고 칼병 하나 한번 올리고 킬러 키네몬. 일단 키네몬 갑시다. 이거 키네몬 올리면은 지금 일단은 추가도 가능하고요. 그쵸? 추가도 가능하고 크래커 추가가 아니고 크래커가 가능. 크래커가 가능하죠. 크래커. 그러니까 조로를 추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서 일단 봤어요. 크래커 가면은 카타쿠리 보일 수 있고 상디초월도 보일 수 있고 빅만 보일 수 있고 그림 되게 좋거든요. 이거 저것도 보일 수 있긴 한데 그 누구야 키네몬 히든도 살짝 볼만 했는데 키네몬 히든은 어쨌든 한계가 좀 있으니까 저걸로 보는 걸로 하죠. 지금 패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크래커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커가 많이 좋아요. 나미먹이 정리를 한번 해볼까? 나올만 할 것 같거든. 금방 나오는 그림이라 목재 받아가지고 빨리 크래커 올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나지마 조로 상디에다가 어? 지금 근데 나오는 거 확실한 거 아닌데? 일단 상디 하나에다가 일단 노랑님 하나한테 받았고 봉쿨에 일단 얘는 나오지. 계산해보자. 상디에다가 조파 로빈 분해강화 슈가니까 페로나 우솝 버기 우솝 어우 버기 우솝 뭐 갈만하네. 추가 저게 지금 나오네. 크래커 일단 나왔어요. 크래커 전설 나왔고 캔하고 봉쿨에 두 개 너무 아깝다. 미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봉 어. 일단은 이제 이 친구 크래커 일단 바로 25감 듣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카타쿠리 일단은 볼 수 있거든요. 빠르게 수리 깰건 카타쿠리 볼만하고요. 카타쿠리 완전히 자연스럽게 붙는 거 아니면 못 올려요 지금. 있어가지고 완전 선이 다 때려박아서 뽑은 거라. 노랑님한테는 목재 하나 드리고 소리 캐리하니까 일단 좋죠. 이 엄청 빠른 친구는 아닙니다. 참고로 크래커는 소트리가 엄청 빠른 친구는 아니에요. 엑스 드레이크 해 한번 올려주면서 상황 보고. 이거 잠깐만 내가 최고의 도움 갔는데 잡고 나서 어스케이크 버콜 쓰면은 뭐 좀 더 빠르긴 하니까 버콜 보거나 아니면은 해루석 쓸 생각 해야겠다. 스토리 템포 빠르게 땡길 거면 버콜이 맞고요. 최고의 도움 같은 경우 만화를 좀 빨리 받으니까 여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 할지 봅시다. 총병남이 총병 잘 나오는구나. 조로 프랑킨 일로 와봐라. 어차피 고유생도 봐야 되고요 고민생도 봅시다. 아 공룡? 공룡이 나왔다고? 공룡? 공룡 나오면 일단 물뎀 쪽 많이 볼만하죠? 물뎀이 좋아요 확실히 공룡은.
공룡이라 공룡이 나왔다. 물뎀이라 카타쿠리를 볼만하려나? 일단 특별함 올리고 아내놈 올리고 아론 초파 가드 포인트 로 공속 한 번씩 걸어줍시다.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저기에 좀 더 붙었어요. 카타쿠리 쪽으로 좀 붙었어요. 근데 이거 멀긴 멀어. 상디가 너무 없어서 당장 나오긴 어렵거든요. 기다려? 완전 기다려? 완전 기다려볼게요. 임펠 다운이고 기다리자. 그냥 빅맘? 상디초? 빅맘 상디초 가타쿠리 해적단하고 공룡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템포 올려주고 공속 한 번 더 걸어주고 킹카 조합. 저도 근데 킹 카타쿠리 킹제 카타쿠리를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네. 깍이 엄청 잘 나온 거고 보상 나온 거 아닐까요? 그분? 저는 그 조합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깼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스모커 있긴 있었어.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징배에다가 킹제로 쉽게 클리어하는 법을 글 써놨다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올라오고 신난이도 6화형 엄청 찍는다고? 오 그렇구나. 신난이도 6화형 나 만화가 573. 템포 빠르다. 천천히 기다리자. 해적단은 했으면 해적단 안 할까 했고 고대배 올려놓고 보상이 루나면에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저걸로 킹제 카타쿠리를 보고 가신 거구나. 근데 킹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화 제니 되거나 암호 브레이크가 좀 돼야 무난무난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저거밖에 없었어. 스모커밖에 아모브리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배? 일단 배 하나 줬습니다. 배. 좀 더 빨리 깨고 싶은데. 배루석 700. 상디추월 말 드래곤 나왔고 깍토리네. 이러면 약간 깍토리요. 어? 공룡 들어가면 좋겠다. 깍토리니까 공룡 미리 들어가 있고 지금 마린포드 깨지면 일단 전설 또 보면서 스토리템 빨라지거든요. 19라운드 템포는 좋은데 일단 올려봅시다. 휘기 크로코다일 브룩. 크로코다일 브룩 빅망각 살짝 보이네요. 고도 좀 봐. 3고도 하나 둘 오케이. 빅망각은 일단 좋네. 그런데 빅망각은 줬어. 한 번 더 봅니다. 지금이 지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전설업하고 레이주를 간다. 마젤란 올려야 되지. 마젤란이 올려야 된다. 레이주 에이스 땅땅땅땅땅 거기에다가 비싼데 좀 하나 나와야지 편할 것 같은데. 토큰이 좀 어렵긴 하구나. 이래서 도박강 해야 된다니까 이거 씨. 도박강을 안 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면 안 돼. 거기 하나 레이즈 레이 전설 들어갑시다.
일단은 크래커 비스키 그냥 땡겨봐가. 레이저한테 일단 해줄게요. 크래커 어차피 남으니까 계속 걸고 열심히 스토리 깨자. 공룡댁이 올라오고 부룩 공속 부룩 부룩 엑스드레이크 해적선 빅맘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거든. 가면 여기서 울티 나와야 되지. 나 레이즈니까 울티 하나 갈 수 있는 재료 나오면 좋겠습니다. 카타쿠리가 여기서 나왔네. 가반? 가반도 볼 수 있겠는데 가반? 해 나와주면 생각해봅시다. 일단 어인섬에서 방향 정해줄 테니까 어인섬 보고요. 아 페루? 마젤란 하나 더? 에? 잠깐 하나 눌렀어. 추가. 네 페루? 페루? 제한된 업그레이더 페루가 요즘 너무 잘 나오네. 페루 크립부터 잡아. 아 또 이상한 거 생각나는데 그런 거 안 되는데. 아 이상한 거 생각이 나는데 일단 지금이 고도 한번 막고도 오케이 실패 이런 씨. 정리하고 봉쿨에 또 나왔어요. 미친 봉쿨에 또 나왔어요. 그만 좀 나와 봉쿨에. 배 보내고 그래 요렇게 나왔다 이거지? 아니 이렇게 구리다고 느낌이? 어쩔 수 없나? 배 올려 약단해. 고도도 못 먹었다. 스토리 캐리도 못했다. 내 살 길은? 일단 하급도 막 봉쿠레 저거 진짜 봉쿠레가 문제네. 봉쿠레가 이씨 봉쿠레가 너무 맛없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페루한테 비스킷 주자고? 자 올라가자. 빅맘 박무대 조합? 아이 빅맘 박무댐 조합을 빅맘이 근데 박무댐이 없잖아요 선생님. 미빅? 미빅 아니구요. 미빅 아니구요. 어영 아니구요. 분명 공격에 비례드릴게요. 맞아 빅맘이 공격에 비례드릴게 합니다. 빅맘? 박무댐 아니었어요. 빅맘 박무댐만 아닙니다 선생님. 박무댐 아니에요. 아 근데 패가 너무 안 나오는데? 패가 나와야 갈 만한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잠깐 좀 기다렸다 볼게요. 패가 나와야 갈 수 있는 조합이라서 나오면은 바로 땡길 겁니다. 지금 충분히 그림은 나올 것 같아서. 그림이 좀 아예 안 나오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나오거든요 조금. 루피가 좀 나와야 돼. 루피가 나와야 된다. 루피 다른 거 필요 없어. 루피만 좀 나와주면 할만해. 엑스드레이크 격려 좀 해주자. 자 일단 지금 보면은 패가 그쵸 굉장히 어지러운 패예요. 어지러운 패. 여기 패는 물댐이 좀 더 좋은데 근데 이제 레이즈 올렸기 때문에 물댐 가려면 가반밖에 없는데 가반 패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한 거 지금 요거 두 개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빅맘이죠. 빅맘이 솔직히 좋은 캐릭이긴 하단 말이에요. 압살롬 9인데 하긴 빅맘이 좋은 캐릭이네요. 그쵸? 빅맘이 좋은 캐릭이고
패로까지 지금 나왔어. 패로 공격력 증가거든요. 공격력을 바뀐 효율을 바뀐 받아. 공격력 효율을 바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배도 두 개나 있고 쌍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빅 들어갈게요. 바로 하고 하도 보고 쌍빅 갑시다. 목재 이식해. 쌍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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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쌍빅이니까 네 쌍빅 빅맘 두개 쌍빅 쌍빅맘. 일단은 지금 울티 올려야 되고 로우 있고 헤르메포 나와서 올리고 뱀베 울티 NL 뱀베 스마커 근데 얼추 그림 이쁘게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모르겠어요 살짝 보이는 거라. 울티 일단은 탐식의 강철 풍선 일단 하나 나옵니다. 빅맘 불멸 업그레이드. 빅맘 같은 경우 일단 이감이 좋은 친구죠. 그리고 영혼 포식이고요. 이동 속도 감소 70%. 그리고 이제 평타 공격 시 기본 공격 피해랑 데미지가 들어간 게 있잖아요. 매 공격 시마다. 그래서 요거 공격력 효율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네, 같은 불멸 두 마리 됩니다. 두 마리 됩니다. 같은 불멸. 바데스 이따가 해줄 거고. 해문을 내가 가는 게 빅맘이 가면 좋긴 한데 가면은 지금 당장 좀 힘들긴 하거든. 일단은 좀 구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빅맘 같은 경우 솔직히 공속이 느려가지고 공속 버프 같이 가면 좋거든요. 공속 버프를 같이 갈 예정인데 일단 이 부룩 있잖아요. 부룩을 라분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 엑스드레이크 써주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아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가면은 라분 가서 공속 버프 좋고 스턴이니까 그거 하나 챙겨줘. 얘네는 이제 요렇게 두 개는 재료죠. 빅맘 재료. 빅맘 그러니까 나중에 갈 거고. 일단 바제스는 바로 가니까 바로 해줄게요. 저요? 두 명이라고? 물댐 우초 가시나 보구나. 봉쿠레? 봉쿠레가 근데 하나는 발라티에 가고 하나는 또 쓰고 막 해가지고 봉쿠레 좀 줄어들긴 줄어들 거예요. 딴따단따단따단 빅맘 공격력 자체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페로 효율 많이 받긴 해요. 이거 데미지 엄청 크진 않은데 왜냐면 이게 방어력이 어쨌든 높으면 좀 안 들어가잖아요 데미지가.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없진 않죠. 있긴 하죠. 조금 도움 되죠. 이게 빅맘은 체력 스킬이 좋습니다. 전체 체력 데미지 이게 엄청 좋아요. 이거 모비디코 같은 거랑 같이 가면은 진짜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는 모리아 일단 보려고는 하거든요. 모리아 보고 움직이면 돼요. 지금 급하게 올릴 게 없기 때문에 모리아 보고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정리해주고 어차피 최종 조합은 정해져있어요. 쌍빅에다가 이제 뭐 엑스드레크 이감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 뭐 해주면 네코마무시 갈 수는 있겠죠. 우소비 나은양이 남는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분스턴이고 그러면 이미 8전이에요. 8전 하나 정도밖에 전설 안 남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할 때 네코마무시 같은 거 가줘야 보잡이 좀 되기 때문에 네코마무시 거의 갈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아마 가게 되면 하나가 보스 홀딩 할까? 아마 그런 거 챙기지 않을까? 보스 홀딩은 안 되거든 얘가? 단위적 데미지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보스 홀딩이 안 될 거라서 그거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보스 홀딩 아니면은 아 소리 나네? 나온지 몰랐네. 나온지 몰랐어. 나온지 소리 깨자. 정리하고 까이도랑 가타구리네.
아이도 가타구리. 둘 다 세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빅맘이 체력 스킬이 좋긴 한데. 빅맘 두 개요? 빅맘 두 개? 근데 홀딩 스턴이 없어요. 라인 그 보스 홀딩이. 이감만 일단은 있어가지고. 얘 이감은 70%. 어? 어? 0.75초 스턴이 있긴 하네?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이감 70% 감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확인? 배 한번 노리고. 바다의 전사. 야. 술이 먹어야 된다. 지금 술이 하나 크다 나한텐. 일단은 요거 해줬고 버콜 써서 했고. 아니 어차피 최고의 도미. 어차피 최고의 도미에서 마나가 남아 돌아요 선생님. 미션 지금 해야 되나? 40라운드부터 상황 봐야겠지. 이거 일단은 요거는 했네. 다른 사람들이 저거 갈지 몰라가지고 지금 건드리기가 좀 그런데. 해왕류는 나 빅맘만 여기 두자. 빅맘만 일단 두고. 우리야 봐야 됩니다. 빅맘이 어쨌든 비싸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목재 많이 드니까 하도도 안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선택기습 계산 좀 해보자. 한 부대랑 한 부대 네 개. 없진 않아 선택기습. 상디 좀 나오지. 상디가 너무 안 나왔네. 얘는 뽑아야겠다. 어차피 알지. 발라틴 또 뽑을 거라서 크래커 빨리 뽑고 생각하자. 일단은 베이스 킬러. 예, 크래커 붙여줄게요. 공격력이 공격수 빨라지는 거.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해주면 일단은 뭐 그래 조금이라도 데미지 늘어나겠죠. 일단 해주고 목해주고 모리아만 보고 올릴게요. 확인. 페루 일단은 슬슬 빼자. 발라티에 갈 거고 공쿠레 하나. 라분 원스턴이면은 근데 되려나? 라분 원스턴 조금 불안한데. 사이스턴 같은 거 섞어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고민해봅시다. 계속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된다는 평? 확인. 라분 원스턴이 근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뭐 둘 다 있어가지고. 그니까 이게 또 운이야. 좀 살짝 스턴이라서 살짝 운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나. 네, 원서 스턴 생겼어요. 이감 프리감이셨네요. 이감 프리감이셨나? 이게 얘한테 이 체력 스킬에 스턴이라서 달려 있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해적단하고 이속 110? 아 그럼 빠른데요? 70인데? 최고로 줄이면? 70인데? 110이면은 그래도 1점 몇 번데? 프리감이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거든? 지금 저는 프리감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70% 이감 해야 돼가지고 레벨 달렸을 때. 아 공속이 빠르니까 조금 더. 어, 하긴.
세만 했네. 아니랬네, 저긴. 모리하고 배울리고 특별함 나와라이. 파이러트 토킹? 오, 너무 달아. 파이러트 토킹. 아, 너무 달아요. 필요한 친구였죠. 아, 맞다. 그래. 요렇게 붙어주면 할만하지. 할만하지. 일단은 바로 라분. 라분 공속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스턴 해줄 수 있습니다. 스턴. 일단 스턴 하나 그러면 된 거죠. 여기가 끝나면은 지금 깨기로 했는데 다 올라가시나? 초월? 초월 올라가면은 바로 깨면 되고 저거는. 회 하나 올리고. 레이즈 하나 가야지, 레이즈. 루치. 쿠마. 일단은 여기에다가 레이즈에다가 에이스 에이스 도로. 어, 잠깐 못 뽑아. 마젤란 있잖아. 정신 안 차려? 못 뽑고 있어. 크로코다이 가야지, 크로코다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씨. 어, 나 이거 헷갈린다니까. 루피 하나 들어가자. 루피 하나 들어가고, 에이스에다가 징베 나오고, 크로코다일 나오고, 레이저 일단 나오고, 야, 여기 우섭 없어가지고 저거 나오나? 우섭 없어가지고 저거 나오나 싶네. 일곱 개에다가 도로에다가 그래. 파 좀 팔고요. 아,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놔둘게요. 어, 깨도 될 것 같아요. 깨도 되지. 지금 저기 나온 거 아니에요. 비스킷 여기다 걸고 레이즈 내려와서 우리 얘도 깨자. 요것도 깨고 스모커 하고. 와, 여기가 지금 비싸. 여기가 너무 비싸요. 가야 되는 게 많은데 말이야. 울티가 많이 비싸죠. 네코마무시 뭐 안 나오겠는데? 우섭 없어가지고. 엑스드레이크로 짜리감 쓴다고 생각해야겠다. 그쵸? 10% 이동속 감소 쓰고. 원래 모비디코 생각했는데 모비디코도 힘들어 보이게 하고. 약간 조합을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해야겠고. 레이저 일단은 해양이 잡고 생각하자. 고대배는 두고 일단은 봐. 구리감 스턴. 오케이. 레전터. 좋아요. 부르기는 두 개 다 먹었네, 그것도. 네, 가야 되는 게 지금 울티다, 울티. 울티. 하나씩 뽑아주면 됩니다. 천천히. 발라티의 공속 버프. 우속 버프. 해적단 할 거고.
배확률은 한 50라운드쯤이면 깨질 것 같네요. 이동속도가 213이야 213 엄청 느린거? 이감 하나 더 들어가긴 들어가야겠지. 이따가 이감 하나 좀 찾긴 찾아야 될 것 같고. 우습 나오면 좋은데 우습이 안 나오네. 우습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12. 일단은 레이저 넘어옵니다. 레이저 넘어오고 어차피 50라운드에 보스 잡으면 돈 좀 남거든요. 나무 그걸로 하도 볼게요. 하도 보고 어차피 공증이랑 체젠 이감 뭐 이런 3개는 찍어도 되니까 나중에 찍어준다고 생각하자. 스캔 랜더미스 한번 올리고 상디 조로 상디 조로 헤레메 포인트 나오고 루피는 앞으로 계속 부족해요. 씁니다. 어차피 선이 많아요. 쓰고 갑니다. 이제 일단은 너 나오고 울티가 지금 센토마루 뱀베죠. 센마 뱀베 학업도 박 3번 하나 둘 셋. 그러게요. 뼈 아프네. 루피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칼 둘, 루피 둘, 우소베에다가. 아 뭐야 선이 엄청 많은데 나? 어 편하게 짜도 되겠는데? 일단 센토마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 이러면. 쿠마 센토마로 칼 둘, 우소 다섯, 루피 하나. 요거는 일단은 준비 끝났다고 보면 되고. 우습 좋아. 쌓이기만 하면은 금방이지. 그리고 비스키 사실 다른 데 걸어줄 게 없어가지고. 이건 뭐 페루한테 걸어야 되나? 진짜 걸어줄 게 없네. 걸어줄 데가 없네. 네, 쌍밍맘이에요. 어, 우석 미쳤다. 너무 좋아요. 슬슬 정리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또 어, 루피도 나왔어. 오케이. 우석 NL 8 2 보상 보고 보상이 걸어주자. 어 그러죠. 그러죠. 빅맘 있다가 천천히 뽑아도 되니까. 어, 울티 일단은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볼만한 게 발라티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발라티엘 일단 하고 공속 버프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토끼도 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로 때문에. 토끼까지는 힘들 것 같거든. 모비딕 가면 좋긴 합니다. 체젠이니까 구도부터 볼게요. 그 세 개는 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자 만나면 아카이누이든도 하나 생각해야 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아카이누 이든 정도까지는 가는 게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도를 봐야 돼요. 루피 갑자기 루피 잘 나오네. 루피 잘 나오는 거 호재죠. 지금 이러면은 총병 둘이랑 여기만 하면 된다. 나미는 좀 팔아줄게요. 너무 많아요. 팔고 도로 토키도 살짝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토키보다는 아카이누이든 먼저 갈 거다. 가게 되면은 일단은 빅맘이 공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해주고 앉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총들
요거는 일단은 발라티에까지 끝내자 이러면. 발라티에 좋아. 공속 버프 발라티에 나왔어요. 이제 빅맘한테 걸어줄 예정이죠. 12초간 150% 증가인데 공속 걸어주면은 4.3까지 올라와요. 공속이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 걸러줍니다. 3.9. 이게 스킬 터지는 게 공속 빨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훨씬 더 빨라지나 보구나. 스킬 터지면 4.1이구나. 기본 2.63. 여기 있네. 영혼 포식 대자 재천신 시전 시 2초간 공격도 150%. 저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레이즈 빠지면 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비디코 하나 가면 좋습니다. 레이즈 빠지면 이동 속도가 한 213까지 올라가니까요. 레이즈 웬만하면 저기 들어가는 게 좋다. 일단 해적단 할 거 하고 나 보상 보고 움직일게요. 나머지는 빅맘은 타이핑 치면 지금 나오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너는 힐러이든 아카이누이든 모비딕 팬은 파로나가 더 빠른데 이감 챙길 때 느낌은 상디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페로나 훨씬 더 빨라요. 이제 체젠을 못 챙기는 게 아쉬운 거죠. 체력젠이 어쨌든 모비디코 체력젠이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빅맘 같은 경우는 기본 체젠이 너무 안 좋아서 공격수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모비디코 체젠이 너무 달달하긴 합니다. 평타 칠 때마다 얻는 거라서 너무 적어. 솔직히 기본 체젠 공격시 1회복 자연회복 0.5예요 체력 회복에 일단은 미리 찍어 놓을게요. 요거는 보스 한번 봐야겠다. 일단 스턴 슬쩍슬쩍 잡히는지 확인해 볼 거고 격려 한번 해주고 그럼 보스가 조금 제가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빅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잡을 텐데 혹시 살짝 좀 딸리는 모습이네요. 그쵸? 잡아주고 됐어. 보상 나옵니다. 미리 크래커 여기 대기 시켜놔라. 빼놓고 녹긴 녹을 거예요. 원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원선이야. 원선 굉장히 불안하거든. 원선 원선이라 원스턴이라 올리고 바르토로메오 스턴. 일단은 스턴 이렇게 되면 두 개네. 탐식에 강철 풍선. 그럼 스턴 두 개니까 뭐 걱정할 거 없죠. 일단은 쌍빅은 나왔습니다. 빅맘 두 개. 얘네만 스킬 써주면 되고 건드릴게. 한번 묶어놓을까? 이렇게 묶어놓을까요? 스킬 쓰기 편하게
모비디코 일단은 가져. 모비디코는 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스턴이 있고 꼴을 떠나서 모비디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거 근데 토끼를 안 보는 게 맞겠지? 봤을 때? 하도 다 보자. 미리 볼걸 그랬네? 이러면 칼병에다가 블루노 총 둘, 칼 하나. 선택의 쓰임이 그렇게 넘치진 않네. 저거를 생각을 해야겠구나. 일단은 일로 오고 오비디코 좋아. 그러니까 얘가 녹아야 되거든. 방폭 녹는데? 이 정도면 일단 모비디코 갔어요. 일단은 공속은 강 빅맘한테 한 번씩 걸어주고 얘한테 그거 한 번에. 나중 가면은 이제 조금 부족하긴 할 거야 그게. 강폭 녹는데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강폭 녹는데요? 보니까 다른 거 갈만한 게 뭐 있지? 허니가 얼마 없어가지고 네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좀 많이 사파레해서 가야 되는데. 스턴은 확실히 갈만하거든? 빅마 공속 한번 걸어줘. 라인딜도 지금 충분해가지고 봤을 때 토끼 갈만하겠다. 흔히 제조하면서 토끼 한번 노려봅시다. 얘네 다 팔아야 되고 사파이 잘해야 돼요. 계산 잘 땡겨야 되는 거라. 일단은 페로나 미리 해놓고 상디 좀 미리 해놓고 해올리고 온 파랑님한테 좀 드리고 스킬 한 번씩 써줍니다. 이 진짜 엄청 좋긴 하네. 로우 파시기 로우 그 다음에 거기 하나랑 칼총 끝났네? 피드 나오고 칼들 총 하나 일단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끼 준비됐고 나머지 다 팔게요. 뭐 로우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주고 막 이래도 되는데 그냥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옥제한 들어가고 토끼 하나 나오고 이게 공속 버프거든요? 토끼는 일단은 붙이고 라분이 여기를 붙여야 되고 빅맘을 오른쪽으로 당겨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페루는 발라티에는 여기 두고 빅맘 두 개를 옮겨야 된다. 1번 해놓고 이제 버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로 옮기고 발라티엘 한번 공속 한 번씩 걸어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일단 2번 해놓고요. 일단은 공격력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이거 팔고 하나 걸어놓고 페로 한 번씩 경력 써주고요. 빅마미한테 공속 한 번씩 스킬을 꺼졌을 때 한 번씩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빅맘 치니까 지금 미쳤네.
그냥 기본 공속이 높아지니까 스킬이 더 잘 터지고, 스킬이 더 잘 터지면 어쨌든 이거 훨씬 더 좋잖아요. 나중에 삭제각 보고. 생각보다 강폭을 너무 잘 잡아주네. 경리 한번 계속 찍어줍시다. 공격 증가. 와, 이거 70라운드 이 정도면은 진짜 장난 아닌데요? 확실히 지금 많이 세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제가 따로 안 치고 있거든요, 카이도를. 그런데도 카이도한테 딜이 엄청 잘 들어가. 카이도한테 딜이 엄청 잘 들어갑니다. 와, 미쳤지, 미쳤지. 이게 빅맘이지. 이건 포기할 때마다 데미지 미쳤죠? 카이도는 뭐 알아서 잡히겠는데, 이 정도면? 정리 한 번 더 쓰고, 나중에 삭제각 잘 보면 될 것 같다. 와, 카이도 그냥 사라졌어요. 72라운드에 카이도가 잡혀. 이게 원래 웬만한 애들은 직접 쳐줘도 잘 안 죽거든요. 근데 그냥 깡딜, 그냥 라인 깡딜로 그냥 카이도가 지금 잡혀버려요. 8에다가 얘는 13. 83이에요. 거의 근데 둘 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그러면은 고만고만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속 12초지. 마지막에 땡겨준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토키버프 들어가도 크게 뭐 별로 다를 건 없어서. 이것보다는 확실히 발라티아 버프가 좀 더 좋긴 하네. 29. 스킬 안 쓰고 갑시다. 일단 삭제 이따가 갖고 오면 돼요. 풀삭. 해주고요. 단일을 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커널을 열심히 할 건 없죠. 예, 열심히 삭제만 해줍니다. 지금 37,000. 27. 74. 6. 걸고 10. 20. 어우, 20. 내가 20. 빅맘 때려잡고요. 격려 써주고. 아, 나는 사실 출항이 의미가 없긴 하구나. 나는 어차피 저거라서 그냥 팀을 위해 써주자. 출항하고 팀을 위해 써주자. 어차피 저는 의미 없긴 한데. 드든드든드든. 오케이. 그 다음에 알라티에 걸고 버클 미리 때리고 삭제하고 삭제 한 번 더 하고. 그치. 뭐 스킬 한 번만 더 터지면 딱 좋은데 체력이 너무 많이 넘어서 안 되겠다. 22 가요. 승리. 자, 이번에 쌍빅맘이었습니다. 빅맘 두 개. 이번에 빅맘 두 개 간 게 패가 조금 보였거든요. 빅맘 쪽으로 보였고 뭐 공속 버프 가줄만 해가지고 좀 어울린 애들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와, 쌍빅맘 진짜 세긴 하네요. 이게 솔직히 빅맘이 이감 때문에 70% 이감 있으니까 올해서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빅맘 자체 라인 딜이 엄청 좋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광폭카도 따로 안 짰거든요. 광폭 보잡도 뭐 따로 없어도 두 개 정도 가니까 뭐 편안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속 버프 널어주니까 라인 딜도 되게 편했죠. 뭐 유카가 튀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유카가 엄청 좋았었죠. 계속 꾸준히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페루 같은 공격력 증가인데 빅맘이 어쨌든 공격력 피해, 기본 공격 피해 데미지가 살짝 있기 때문에 요거 있어서 뭐 페루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랍은 스턴이었는데 공속 들어가니까 빅맘이랑 잘 어울렸죠. 어졌고 엑스레크 그냥 이감이었고요. 바르토로메 스턴 보상이었고 오비디코 체젠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체력 1.25. 거기에다 이동속 감소 33% 있죠. 발라티에랑 토끼는 공속 버프, 빅맘은 공속이 많이 느리니까 공속 걸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졌네요.